안녕하세요. 오늘은 21일이 하지이므로 하지 전날입니다. 정말 더위가 날로날로 정말 더해가면서 코로나 의료진들 건강도 코로나 의료진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들 건강도 정말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죽염 양배추 부추김치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양배추는요, 우리 올리브와 요구르트와 함께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손꼽히는 건강식품이죠. 소화를 돕는 디아스타제와 트립신, 펩신 등이 있어서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위장 건강, 장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지금 여기에 오늘 준비한 양배추, 제가 일단 단면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심지를 잘라내고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양배추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시켜서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요, 이 층층이 스페이스에 여유가 너무 없이 통째로, 지금부터 이제 통째로 장만하시는 분들은 원래 양배추는 손으로 뜯어야지 된다라는 거, 칼로 자르시면은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은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부터 잎까지 양배추의 효능과 부작용, 그다음에 먹는 방법을 한번 마스터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효능은 위장 건강에 정말 우리는 요즘 나오는 그 소화제의 이름에도 이 캐비지라는 그런 이제 양배추의 이름이 들어갈 만큼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정말 양배추가 위장 건강에 좋은데요. 정말 노화 예방에도 좋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이게 베리만 항산화 성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얀데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항산화 성분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또한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장이 이렇게 운동하는 걸 도와서 대장 질환과 대장암 예방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숙변 제거를 하면서 변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요즘 나오는 소화제 중에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만 뽑아서 이제 만드는 약품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약품보다는 이 천연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 인산 선생님의 신약과 신약 본초에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해라 라고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독소를 제거해주고 또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 굉장히 좋은데요. 철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름에 막 더위에 잠깐잠깐씩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셔도 어지러우신 여성분들 많으시잖아요. 남성분들도 그렇고 요즘은 남녀노소 불문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지러움증과 또 잘못하면은 탈수가 돼서 자빠지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골절도 입으실 수 있고 또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원천지인 빈혈과 골다공증을 좋게 하셔야 되는 이런 자연물의 약성은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할 때 꾸준히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한꺼번에 왕창 섭취하시는 건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특히 이제 설포라판이 많은데요. 우리 초록색 부분을 이렇게 다 걷어내버리고 이렇게 딱 깨끗한 부분을 먹게 되잖아요. 또 이제 자칫 있을지 모르는 화공약독에 요즘 공해시대다 보니까.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저희도 이렇게 건강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인산해역 박사라는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7월 달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로컬푸드가 이때까지는 굉장히 멀리 있어서 너무 불편했는데요. 정말 저희 스튜디오 근처에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여러분들도 우리 인산 선생님과 같이 이러한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도 건강 연구를 하신다면 맞춤형으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그런 생각이 인산 선생님을 한 번 더 감사하게 만드는데요.
혈액 건강에도 혈액 속에 아주 불순물을 청소해주는 청소부에 천연 청소부의 역할을 해줘서 혈당 조절하고 백혈구도 향상시키고 해서 혈액 건강을 좋게 하고 또 다이어트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정말 요즘 밥이 없이 양배추로 싸는 김밥이라는 그런 다이어트 식품도 나오는데요, 100g에 31kcal밖에 안 돼서 아주 먹고 나면 포만감도 있고 또 자궁경부암도 예방할 수 있고, 요즘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해서 한 19세, 20세에 맞아야 되는 백신이 지금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양배추로 한번 다스려 보시면 쉽네요. 또한 중요한 것은 여름에 중요한 혈전 예방. 네, 바쁘다 보면 물도 적게 마시게 되고 또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또 두려워서 육수 같은 거는 좀 안 사 먹게 되시고 하시면 혈류가 저류 현상이 일어나서 혈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뇌졸중과 동맥경화, 허혈성 뇌졸중, 특히 네, 허혈성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하게 된다면 피가 굉장히 양분이 없다, 그러니까 빈혈 상태다, 내지는 영양분 부족이다, 뭐 그런 거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허혈성 뇌졸중을 예방하고요. 또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고, 특히 소화시에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일은, 내가 뭔가를 먹으면 가스가 생기고 배가 좀 빵빵하니 좀 배가 좀 빵빵해진다 이러신 분들은 좀 적정량, 네, 적당량 섭취하시고요. 또 먹는 방법은 이게 사실은 보기에는 정말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층층이 겹겹이 깨끗하게 씻으셔야 된다는 사실, 정말 놀라우리만큼 깨끗하게 씻으셔야지 그 효능을 네, 기대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 번 씻으시고 마지막에 식초를 떨어뜨려서 씻으셔야지 좋고, 특히 우리 먹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쪄서 먹을까, 김밥을 싸서 먹을까, 샐러드로 먹을까 고민이신데요. 특히 다 좋지만 생으로 네, 오늘 만드는 김치의 형식이나 또 즙을 갈아서 잡수시는 게 가장 좋고, 칼로 자르지 마시고 특히 약간 찌는 거 좋지만 삶지 마시고 볶지 마르셔야 된다는 거, 네, 우리 인산 선생님이 강조하신 이 화공약동 중에 가장 독한 농약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리들의 자연물의 약성 친구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정말 농약의 위험이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리뷰해 봤고요. 자, 오늘의 분량은 이 양배추를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지금은 약간 스페이스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없고 빡빡한 양배추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칼로 잘라야 되는데요. 일단 좀 듬성듬성 자르셔서 손으로 잘라야 된다는 거. 네,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네, 오늘 손 씻으셨고요. 손으로 이렇게 좀. 손으로 이렇게 좀. 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면은 이렇게 특히 식당 하시는,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크기가 너무 좀 제멋대로라서 보기에 좀 좋지 않지 않느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칼로 자르면은 여러분 좀 별로 안 좋답니다. 네, 효능을 좀 감안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좀 뜯으셔가지고요. 특히 이 심지 부분은 나중에 이제 양념 해놓으시면 양념이 좀 늦게 배잖아요. 그래서 이 심지 부분 특히 좀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하나하나 한장한장 이렇게, 이 작업이 양배추 김치는 정말 간단하지 않느냐 할지 몰라도 어찌 보면 조금 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네,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밸 수 있도록, 네, 배추보다도 좀 손이 더 많이 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배추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 주겸에, 다용도 주겸에 1시간 30분 정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원래 뜯으실 때, 원래 뜯으실 때 여러분, 네. 주겸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걸 1시간 30분 정도 절여두세요. 딱히 그렇게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하여튼 약간 뭔가 염장이 됐다라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 염장이 됐다라는 느낌이 오면은 네, 그때부터 씻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씻어놓은 게 염장해놓은 부분이 이렇게 네, 제가 좀 많이 한 개를 다 했다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네, 줄어드니까 이 김치통에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4월 부추, 음력 4월 부추를 네, 봄 부추를 여름이지만 지금 부추가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부추도 씻고 해서 같이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고 또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또 막 전국 단위로 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하니까 네, 저희 어르신들도 또 좀 인구가 많아지시고 해서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오늘 양배추는 뭐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 아니시면 그때그때 신선하게 담가서 잡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담아두시니까 옛날하고 틀려서 좀 무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풀국은 끓이지 않겠습니다. 풀국 끓이지 않고 오늘 하나 좀 특이한 것은 들기름 찰밥 이 팥이 들어가게 내가 지었는데요. 일단 약간 쌉싸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그 밥하고 육수인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물하고 섞이면 굉장히 달아진다라는 그런 황금 꿀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믹서에다가 양파, 네. 양파 껍질이 약간 묻어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껍질 부분이 있는 게 차라리 나은데 껍질이 요즘 좀 공해가 심해서 찝찝하다 하시면 완전히 싹 다 걷어내시는데요. 사실은 좀 이제 로컬 푸드가 활성화되면 그 로컬 푸드를 활용하셔서 껍질을 잡수실 수 있도록 네, 하셔야 될 것 같고 밥은 들기름 찰밥으로 한 그릇입니다. 네, 육수는 구기자, 어미자, 산수유 네, 섞은 물 여기에다가 사과 있으시면은 하나 넣으시면 좋은데 오늘 사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대신 사실 양배추 김치가 국물이 좀 없으면은 좀 김치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물이 양배추에서 이 야채즙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 약간 국물이 있도록 하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고요. 이 고춧가루가 좀 입자가 가늘면은 아주 고운 고춧가루면은 여기에 같이 넣어서 안 가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좀 입자가 조금 네 큽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도 네 약간 빻는다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입자도 고아지겠죠? 네. 고춧가루 입자도 조금 고아지고 이제 여기에 자주겸 조금 넣고요. 물주염도 조금 넣겠습니다. 과학생신. 네. 여기에다가 저는 새우젓도 이렇게 칼로 두드리지 않고 오늘 이제 양배추 김치가 이 유럽 쪽에서도 유명한 네, 양배추 김치가 있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이제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네. 1년 내내 사시사철 이제 유럽 쪽에서는 돼지고기를 많이 잡수시니까 돼지고기 소화를 위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맛이 별로 그냥 시큼하니 좀 별로더라고요. 제 입에는. 근데 새우젓이랑 오늘 멸치 액젓이 들어가는데요. 액젓은 확실히 좀 여름에 좋은 걸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좋은 거면 어떤 것이냐, 뭐 값이 비싼 거냐, 내지는 뭐 어떤 액젓의 등급이 있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액젓에 보면 이 소화에 들어가는 이제 새우가 어디 거냐 또는 거기에 쓴 소금 네 소금이 우리나라 거냐 그런 로컬 푸드냐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아서 근데 이제 갈다 보면은 이 칼로 두드려야 되는 게 여름에 좀 힘드신 분들은 이 소화, 이 새우 액젓을 믹서에 같이 갈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스푼. 네, 그게 한 스푼. 그럼 뭐 조금 서운하시다 하시게 되면 원래 이 새우젓이 맛있는 거거든요. 맛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우젓 한 두 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원래 양념도 바로 먹어서 맛있을 수 있는 양념이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야채 섞지 않고 양념을 이렇게 봐서 야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가장 좋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김치를 버무려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다가 양배추 오늘은 좀 소화 잘 되라고 엄청 잘게 자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네, 양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네. 양념 또한 주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과학생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골고루. 근데 이때 이제 조금 골고루 버무리시면서 들어가셔야 될 게 마늘. 네. 마늘도 다진 마늘 좀 넉넉하게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한 네 스푼 정도, 둘, 셋, 넷. 한 네 스푼 정도 들어가는데요. 특히 요즘 이제 인삼 선생님이 만드시는 이제 유황밥 마늘.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은 그닥 그렇게 마늘이 네, 의성 밤마늘도 있고 뭐 많다 종류 하시지만 네 유황 밤마늘이 제일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황 밤마늘을 이제 옛날식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그 밭이나 논이 쉴 시간이 없는데요. 인산 선생님께서는 이제 밭이나 논에 영양 성분 미네랄도 생각하셔서 유황을 뿌려서 경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부추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켜켜이 켜켜이 양념 뿌려주시고요. 이게 사우크라프트하고는 조금 이제 양념이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 사우크라프트도 일단 저희가 일정에 사우크라프트 만드는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내지는 그 다음 시간에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제 한국인들은 김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여름에도 김치로 면역력을 꼭 높이시고 아까 여러 가지 효능을 네,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양념 이렇게 뿌려주시고 양념이 딱 맞지요? 네. 네. 내가 이 양념이 조금 남았다 뭐 그럴 경우에는 꼭 김치냉장고에 보관 네 맛지킴 보관을 하셔가지고 빨리 네 여러가지 김치로 네 담궈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즘 양념도 막 좀 위험할 때 아닙니까? 화지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담궜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을 좀 보관하겠습니다. 매실액. 매실액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매실액을 스푼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한 4스푼, 컵으로 한 컵 정도, 네, 종이컵. 네, 이 매실액도 장 건강에 식중독 예방이죠. 네, 매실액 넣어주시고요. 멸치죠. 네. 멸치 액젓 한 컵. 이 액젓이 좋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액젓을, 좋은 액젓을 한 컵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빠진 게 없죠. 네. 지금 양념 갈 때 같이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버무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중간 감미를 한번 봅시다. 이 심지 부분은 특히 여러분 간이 늦게 배기 때문에 네, 좀 약간 밑으로 가도록 하면은 더 간이 잘 배울 수 있겠죠.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맛깔나고 정말 맛 표현을 하자면 깜짝 놀래게 입맛이 확 돌아오는 느낌? 네. 잘 익을 수 있도록 네.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육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줄기, 네, 두꺼운 줄기 부분 좀 밑에다가 신경 써서 넣어주시면 잘 익겠지요. 네.
오늘도 엄청 푸짐하니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지금 담궈 보니까 딱 한 통 나오네요, 여러분. 그죠? 네. 굉장히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인산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유기농으로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네, 꼭 지켜주시고요. 또 오늘 먹방러분께서 토요일이라서 네, 잠깐 시식타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양의 사워크라프트 양배추의 효능으로 또 건강한 장건강을 지키셔서 면역력에는 장건강이니까요. 네, 건강한 하지, 네, 건강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